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.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스냅과 기술주들 살펴봐야겠죠. 이 어닝 쇼크를 예고하면서 어제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락 우려가 컸었는데 본장에서는 43%의 폭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스냅은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전쟁 장기화, 인플레이션, 그리고 공급망 위기 등으로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해서 손익분기점과 5천만 달러 흑자 이 사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. 또한 매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16%에서 올해는 20% 이하로 급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이 소셜미디어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간밤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메타는 -9%, 알파벳과 트위터는 6%의 낙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또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올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앞서 월마트와 타깃 등 소매업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나오는 다른 소매업체들의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인데요. 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만 다른 소매업체들이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를 낮춘 상황이어서 베스트바이도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. 또 월가의 투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월가의 목표 주가는 115달러로 제시가 되면서 전일 종가인 75달러, 그보다 좀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. 또 오는 26일에는 또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. 또 앞으로 나온 실적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모더나가 원숭이 두창의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간밤 트위터를 통해서 임상 전 단계에서 잠재적인 원숭이 수두 백신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천연두나 관련 백신,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모더나는 올 가을쯤에 오미크론 관련 백신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. 최근 부진한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모더나 관련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. 어틀랜틱 에쿼티에 따르면 이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 목표 주가를 기존 60달러에서 30달러로 반토막이나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간밤에는 2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. 최근에 게임 플랫폼의 앱 다운로드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이번 달 초 기준 로블록스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최근 월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게임과 또 메타버스들의 주들의 부진한 실적 그리고 전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.